영호 이리 와. 맛있지도 않는 커피를 사러 갑니다. 만내 커피가 생겼거든요. 우와, 아인슈페너 하나. 아이스를. 청량대 커피 미점에 케이크 픽업하러 왔어요. 이건 우유? 응. 어때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이거 꽤 달아. 그냥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엄마 커피랑 같이 먹어. 됐어. 배불러.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50분이에요. 제가 취미 겸 자기 개발로 클래스101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클래스101 제가 수강하고 있는 강의 좀 듣고 강의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쓸 때가 있어서 이 맥북을 프로그램 제가 과제하는 용으로 쓰고 아이패드를 거의 듀얼 모니터 식으로 쓰고 있어요. 크기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얘는 15인치고 얘 12.9인치인데 그래서 이 클래스101 강의를 제가 듣는 강의는 유튜브도 하시는데 종코바님 이분의 강의를 결제를 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디즈 그래픽을 디자인을 해볼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 강의 사실은 맞아요. 자, 여러분 이 종코바님 모션 그래픽 강의가 초보 강의랑 중급 강의가 있는데 저는 심화된 모션 그래픽을 배우는 중급 강의를 신청을 했고요. 근데 잘만 따라하면 그렇게 엄청 뭐 심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강아지 아직도 있나? 먹어봐. 먹어보고 싶다.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우선 상단에 우선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로 이 치즈 모양과 텍스트 입체감 있게 만들었고 이걸로 다음 시간에 모션 그래픽 효과를 줄 거예요. 저는 이따 저녁에 또 들을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 가자.
안녕. 어머머머머. 내려올 거야? 됐어요. 이리 와. 우리 좀. 나 좀. 귀여워. 어구구구. 팔이 짧아. 그랬죠?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얌전해? 아이스크림 샀고, 동생은 올리브영이 있어서.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초 와서?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베스킨에. 알았어? 육포? 먹고 싶어? 어때 맛이? 무섭게 생겼는데 막 우리한테는 막 그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하긴 뭐 알아.